있고 이 정도 하나 외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네. 중요했죠. 있는 네. 것. 날, 눈, 목, 자, 한칸. 여기까지예요. 네. 오늘은 더 쉬운 걸 하나 보여드리면 항상 붙이고 젖히는까지 똑같습니다. 다시 천천히 보여드린다면 날, 일, 자, 걸침에 갖다 붙이고요. 젖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늘어두죠. 입구자. 입구자 때 가장 쉬운 정성이 이겁니다. 아. 입구자. 자, 그럼 어떻게 두나요? 다시 또 여기는 둬야 됩니다. 안 두면은 나중에 또 배우지만 공격의 묘에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외로워지네요. 적점이 외로워집니다. 이렇게 네. 공격을 당해도 뭔가 느낌이 외롭죠. 그래서 이렇게 한 10집 차지하면서 이 집을 보강을 합니다. 그럼 흙은 좋은 소 이렇게. 3연성이나 2연성을 차지하는 것까지가 좋은데 상당히 활발한 그런 정석입니다. 네. 반대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했을 때 걸쳐갑니다. 붙여서 붙이면 젖혀라. 늘어라. 입구자. 귀를 삼삼지켜.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지키고 뭐 네. 이런 식이나 여기는 그렇죠. 하겠죠? 이런 식이 제일 편하고 네. 뭐 때에 따라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다 둘 수 있습니다만 1인 정도 가는 게 가장 호박합니다. 즉 1, 2, 하나가 있으면 두 칸, 두 개가 있으면 세 칸인데, 세 개 있으면 네 칸.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이상 있는 꼴이니까, 이게 멀리 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건 중복입니다. 중복이라는 건 너무 돌이 뭉쳐있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활발하게 둬도 충분하겠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너무 활발하지 않느냐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둬도 충분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석이 있고, 소목 정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건 외워버리면 됩니다. 판에 놓고 되면, 한 세 분만 놓으면, 잘 외워버리던데요. 네. 소목에서도 다른 거 하는데 두칸역공에서 지난번에 이걸 해드렸죠. 네. 복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에 이렇게 붙여서 젖히고 맞고 달치고 네. 입고 네. 이거는 뭐 이렇게만 외워두면은 아무리 잘 두는 고수가 온다 해도 똑같기 때문에 정성은 흙과 백과 서로 청평적으로 손해가 없는 것을 정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너무 똑같은 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또 귀를 또 한번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둬야 되나요? 조금 어려운데요. 네. 건너붙입니다. 아, 날일자는 건너붙여라. 아주 격언입니다. 건너붙이면 이렇게 끊고요. 단수를 몰고 꼭 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것을 잡지 않으면 바로 막혀서 네. 잡히게 되거든요. 단수 몰고 단수 있고 단수를 몹니다. 네. 그 다음에 아래는 밀고 나가고 뭐 하나 막아두는 것까지로 쉽게 정석 처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정석이에요. 좀 어렵죠, 이건요? 네.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협공 갔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일단 입구자. 자, 귀를 지키는 의미는 똑같지만 날일자로 네. 지켰죠? 그렇죠. 이렇게 날일자면 이렇게 귀를 뺏기고 네. 변을 차지합니다. 이것도 한 판의 바둑입니다. 제일 첫날 해드렸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바둑이 한 가지 좋은 건 정답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답도 있지만 인경의 수법이 많기 때문에 바둑이 재미가 있고 운회가 발달한다는 건데요. 자, 이 장면에서도 이렇게 날일자로 가면 이런 수는 굉장히 악수입니다. 무지한 악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붙여야 돼요. 바둑용의 날일자, 이게 날일자거든요. 건너붙여라. 건너붙이면 끊고 단수를 몰아야 됩니다. 또 봅니다. 자,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으로 몰고 축이죠. 하나 밀고 나가는 급소입니다. 네. 막아두는 것이 왜 좋으냐면 이걸 나가도 축모리가 이렇게 이용이 있어가지고, 나가면 곤란한데, 이렇게 장문이죠. 장문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 두 네. 점은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한 점은 이미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이걸 장문이라고 합니다. 씌우면 죽어서, 이건 굉장히 손해수입니다. 이렇게까지 막아두면 좋은데요. 그러면 정석을 두 가지 배웠기 때문에, 그동안에 배운 정석과 어울려서, 한번 또, 포석을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정석만 알아도 재미가 없죠. 또 풍속을 알아야만이 반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화점을 한번 찾아냅니다. 소목. 화점이나 또 소목도, 이렇게 이쪽 소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점을 차지해서, 이게, 979도, 보통 이제 구침이 좋은데, 여기서는 바로 걸쳐가 보겠습니다. 그럼 배운 정석, 붙이는 정석은 배우셨죠? 자, 이거 젖혀서, 입고, 여기서는 이제 있는 정석. 이으면 한 칸. 호구치면 한 칸. 하나 더 멀리. 멀리 가고 싶으면 호구를 치고, 잊고 싶으면 여기까지 가고. 그래서 가장 알기 쉽게 잊고, 한 칸 뛰고, 이립 3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럼 백도 다시 걸쳐와서, 오늘 그 정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처진 날짜. 날짜는 건너붙여라. 네, 끊어야죠.
이런 것도 한 수한수 신중하게 둬야 됩니다. 먼저 단수를 꼭 몰아야 되고, 인생선의 바둑에서 수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순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몰아두고 이걸 몰아야 됩니다. 단수, 입고. 자, 축으로 잡았어요. 단수, 아래를 나가고. 이걸 막히는 것이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인데, 아프다는 건 이걸 후수로 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급소입니다. 나갑니다. 여기까지 일단락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속이 이제 양귀 차지했고,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흑선이니까 거기 어디가 좋을까요? 네. 걸쳐보겠습니다. 네. 네. 걸치면 이제는 그냥 받아줘도 되겠습니다. 날일자. 그럼 날일자, 맞고, 지금은 뭐 이렇게 1, 2비전을 해도 뭐 어느 정도 안성 맞추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102. 자, 걸쳐갑니다. 그럼 오늘 배운 정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붙이는 정석이요? 네. 그러면 붙여서 젖히고 늘고 늘고 되는데 이때 이제 조금 전에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네. 이렇게 굿자로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상당히 좋은 수 같습니다. 네. 간격이 적당하니까. 네. 그래서 100이 어디까지 둬야 될까요? 흙이요. 지금 100은 흙이죠. 네. 지금은 너무 멀리 가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럴 땐 이렇게 두면은 자, 이렇게 파고 들어옵니다. 아래로. 집이 좀 깨지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이런 정도 좁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도 가면은 지금 포속이 끝났다고 하는데 가장 큰 자리는 나머지 한 자리가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요. 그쪽이요. 맛보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흙이 여기를 두면 지금 100은 막고. 막고. 막는 게 15집입니다. 흙이 이곳을 둔다면? 네, 흙이 여기를 둔다면 100은 반드시 거기. 준비된 수들이 있는 거죠. 그럼 흙은 중앙으로 한칸 뛰는 수 약수 없다. 이걸 뛰어나가야 돼요. 네. 이런 데를 안 뛰면 나중에 또 배우게 됩니다. 중반 전략에서. 이런 데를 뛰어들거든요. 붙이면은 아래로 늘어서 네. 양쪽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으면 이 집이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서 그러면 이 모양이 이제 바둑이 끝났는데 네. 끝났다고 보자면 이게 이제 포속이 끝나고 중반 전투에 돌입한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대충을 세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개가릉이 한 10집, 여기도 10집, 20집, 요거 10집 좀 약합니다만 30집, 요거 10집이 강하니까 그렇게 항상 개갈하시면 되겠습니다. 10집 강, 10집 약, 20집, 30집. 여기도 한 10대쯤은 되겠네요. 45집 정도? 6집 났다면. 여기도 거의 20집가량 났죠. 네. 요 모양이 15집인데 하나 더 있으니까 20집이 좀 약합니다. 여기 10집이 좀 약하고 30집. 요 모양이 이제 몇 집인지 모르지만 이 모양은 현재 포속으로 볼 때는 100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간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 모양이 20집 만났는데 20집, 네. 40집, 50집이니까. 그게 물론 여기도 하나 넘어가면 이렇게. 이 집도 뭐 한 30집 나니까. 또 개화가 되겠죠. 30집, 40집, 55집. 그래서 바둑이 이렇게 흙이 이렇게 지키게 되면 여기로 와서 바둑이 미세한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반 전투인데 이때부터 이제 싸움에 돌입하고 다 바둑을 둔다면 이제 마무리 단계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바둑에 관한 뭐 좋은 이야기 덧붙여 주시면요. 네. 바둑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청심과욕이란 말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욕심을 버리고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바둑을 바라보면 바둑뿐이 아닙니다.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맑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영정하면 이치원이라고 해서 고요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멀리 내다볼 수 있다. 그런 말도 있듯이 바둑에서뿐이 아니라 인생사례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저도 뭐 바둑을 두는 사람이지만요. 네. 바둑을 두는 사람 치고 악인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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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공부하신 내용들, 네. 바둑캐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시기가 가능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